네, 이번에 할 운동은 허리에 적절한 커브를 만들어주는 운동 방법인데요. 허리에 커브가 너무 과도하게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고 배가 나오는 이런 자세를 할 수가 있고, 커브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허리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커브가 없거나 너무 커브가 많은 분들한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누워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 방법인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커브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커브를 없애는 방향 쪽으로 골반을 들어 올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꼬리뼈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하고 엉덩이 힘을 줘서 골반을 들어 올려서 5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시고 다시 배하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을 최대한, 허리는 바닥에 붙이시고요. 골반을 최대한 들어 올려서 5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놓고. 허리에 커브가 너무 없어서 허리가 이제 평평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강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허리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꼬리뼈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5에서 10초 정도 버티고 다시 힘 빼고 다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눌러서 허리에 힘을 주고 5에서 10초 정도 버티고 다시 힘 빼고. 각각의 동작들을 15회 3세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네, 세워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시고요. 허리에 커브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반대로 커브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여기 엉덩이와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골반을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가 바닥에서,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고 골반만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도록 힘을 주고 5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배하고 엉덩이 힘을 줘서 골반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네, 5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세요.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허리에 커브가 너무 없어서 평평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누를 때는 허리가 바닥에서 뜰 정도로 허리에다가 힘을 주고요. 자, 바닥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밑으로 반대로. 예, 꼬리뼈를 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예, 그렇죠. 예. 이때 허리 근육에 힘을 줘서 꼬리뼈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힘 빼고. 네. 다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근육에 힘을 길를 수 있습니다. 힘 빼보시고. 네, 이렇게 15회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